지난 16일 2016 칼렛 전국 평신도 지도자 컨벤션이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5천여 명이 참석했고 사랑의 교회 순장반은 개강 수양회로서 컨벤션에 참석했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개회 예배에서는 사랑의 교회 교역자 부부와 직원들이 컨벤션 참석자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특별 찬양을 섬겼고 은평제일교회 한태수 목사는 거룩한 바보, 그 이름 제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개회 예배에 이어 첫 주제 강의에서 오정현 담임 목사는 사도행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의 심정이란 말씀을 전하며 참된 예배자, 참된 회개자, 그리고 참된 목자로서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 주일 예배의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일주일 168시간 시간 가운데 최고의 컨디션의 정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성적으로 그 시간이 최고의 정점이 되면 나머지 168시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공적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 생활 예배의 승리를 갖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제 강의 후에는 사랑의 교회 각 부속실에서 선택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선택 강의에서는 목회자, 순장, 그리고 훈련생 직분에 따른 섬김의 제자도, 광야로 내몰린 순장, 제자 훈련의 ABC 등의 강의가 진행됐고, 두 번째 시간에는 컨벤션 참석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따라 말씀, 큐티, 기도사역, 소그룹 인도법 등의 주제 강의로 은혜로운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제자 훈련 ABC 그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제자 훈련을 받기 전에 내가 정말 준비를 됐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 내몰린 순장 말씀하신 그 집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돌아가서 더욱 순장으로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택 강의 후 두 번째 주제 강의는 워싱턴 코어 커뮤니티 교회의 김원기 목사가 제자도와 리더십이라는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사는 삶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5개 교회의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제자 훈련이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했고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으로 2016 칼렛 전국 평신도 지도자 컨벤션을 마쳤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가셨던 그 길을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걸 소망하면서 그런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칼렛에서 저희가 받은 은혜를 앞으로 이제 저희 다락방에서 우리 순원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정말 제자의 길이 어떤지, 제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렇게 다락방을 인도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칼렛을 통해서 제자 훈련 교회들이 연합하며 건강한 한국 교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